어떤 목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이는 7살이고 작은 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어느 날두 아이가 나무 위에서 올라가 놀다가 그만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오려고 밑을 보니 너무 무서워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아빠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빠는 데리러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 가지가 무게를 견딜 것까지 못해서 그 아이들 올라가 있는 그 바로 밑에 가지까지 올라가서 아이들을 보고 말을 했답니다. 아빠 바로 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 말을 듣고 네 살짜리는 금방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려서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일곱 살짜리는 내려오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또 내려오려고 결심하다가 또 주춤하고 또 주춤거리고 결국은 내려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안 되자 결국은 119를 불러가지고 아이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빠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큰아이가 작은 애보다 훨씬 용감한데 왜 내려오지를 못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혹시 아빠를 의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동생은 네 살이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서 아빠가 금방 받아줄 수 있지만 자기는 일곱 살인데 더 무거운데 만약에 아빠가 힘이 붙여서 못 받아주면 나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닐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다 보니 무서워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날 밤에 아들한테 물어보았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빠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곱 살도 나이라고, 나이 먹었다고, 동생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 많이 한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다가 아빠를 믿는 마음보다 지 판단을 더 믿었구나.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은 것이구나.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밑에 있으니 맘 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느라고 하나님 의심하다가 두려워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날 밤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그 의미를 많이 많이 생각해 놓으라고 저한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죠? 내가 피리를 부는데 왜 너희들은 춤추지 않느냐? 내가 가슴을 치면 애곡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고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그러하다. 이 세대는 말을 듣지 않는 세대여, 귀담아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듣기 싫다고 입을 틀어막는 완악한 세대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 그 대신 너희들의 마음이 모질고 차가워져서는 안 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냉혹한 세대를 꿋꿋하게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완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위에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님께서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한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권능은 무엇일까요? 권능. 쉽게 말하면 기적사건입니다. 근데 기적과 권능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권능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권능은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권능이 뭐라고요?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은 강력한 말씀인 동시에 최후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의 권능도 있고 부정적 의미의 권능도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의 권능은 뭐냐? 내가 원하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의미의 사건은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합시다. 죽을 뻔하는 사건이 부정적 의미의 사건이고 살아나는 게 긍정적 의미의 권능인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 이 권능을 베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베푸는 목적이 뭘까요? 좀 어렵죠? 제가 선택의 항목들을 제시할 테니 잘 골라보세요. 어떤 사람의 고난을 건져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세 번째,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자, 셋 중에 어느 걸까요? 고난에서 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0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하려고 권능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회개하라고 권능을 베푸셨는데 권능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남은 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오아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니 벌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텐데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는 안타까운 탄식이 바로 오아이, 화 있을진저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제 도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화 있을진저였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러분, 이걸 개인적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었다면 그는 벌써 회개하고 돌아오고도 남았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나이만큼 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셨나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권능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가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권능을 보여주셨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오래오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에 대하여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나오죠. 애굽의 바로왕. 열 번이나 권능을 맛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신 권능이 많았습니다. 그 권능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맺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고을이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 도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 뭐냐? 뭐라고 했죠?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숨긴다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숨겨짐입니다. 뭐가 숨겨지는 거냐?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랬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논리를 주시고 지혜와 슬기를 주기를 기뻐하는 분인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뭐가 나빠요? 좋은 거지.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숨기신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지혜로워, 나는 슬기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이 감추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거죠. 자기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돈을 믿고 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진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가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내 틀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유치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영어 단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childish, childlike. childish는 무시하는 말이죠. 유치하고 어리석다는 뜻이지만 childlike란 말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을 가진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childlike person,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수용성을 가진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2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게는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진 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성경에서 그 전문가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들은 성경을 늘 연구하는 전문가들인데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땠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의 전문가야. 율법의 박사라고. 내 행위가 얼마나 흠이 없고 완전한데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도 메시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뭘 요구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 예수님께 졸라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기적은요, 충분한 거예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느냐의 여부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는다. 기적을 믿으려는 자에게는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의심하려는 자에게는 의심할 만큼만 주신다 그랬어요. 기적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능을 보여주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낙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 지난주에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낙심을 안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내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다시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28절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볼 때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대요? 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만큼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지고 있는 삶의 고통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는 수고, 또 하나는 무거운 짐. 이걸 헬라어로 보면 아주 의미가 정확합니다. 수고라는 말은 코피온테스인데 능동분사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무거운 짐은 페퍼르티스 메노이란 말인데 수동분사형입니다.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수고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든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결정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데 다 수고롭고 고통스러운데 그건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고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인생에 있는 건 아니죠.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면 억압받는 공산국가에서 태어났다. 등등 경우가 많겠죠? 이런 모든 경우 다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견뎌내기 어렵지. 그래서 우리의 고생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버겁게 치고 가야 할 인생의 짐도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사람은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거다. 그런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친 이유들을 쭉 적어보시면 많겠죠. 뭐 직장 생활하며 돈 버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 풀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헤쳐나간다는 것, 자식을 길러간다는 것, 만만하지 않은 수고죠. 그런데 더 깊은 인간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 몸부림. 이게 종교적인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더 잘 지키려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수많은 종교에 막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수고와 몸부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가끔 불교 서적을 자주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노력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드리는 수고와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수고 아니면 주어진 것 그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많이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디 가서 풀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가?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농아학교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 후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 너무 예쁘게 생긴 농아가 있는 거야. 그게 마음이 아파서 어쩌다가 농아가 됐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이렇게 수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통역을 해 주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해졌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애가 네가 어쩌다 농아가 됐니?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 애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너무 다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얘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쟤네 부모님이 쟤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밝아졌어요. 아마도 아이의 장애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헉헉거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 불만 통곡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지.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감당할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3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더 쉬워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짐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몸부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모든 인생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 나가서 이 짐을 내려놓고 잘 지고 갈 힘을 구하면 견디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진정한 쉼을 얻고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 영혼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데서 응답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 있는지 좀 더 많이 잔다고 휴식을 취한다고 없어지는 피곤함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질식할 듯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감당할 만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원하오니 주님의 초대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쉼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여 은혜 받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인데 많은 가정에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소의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는 주님,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쉼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